최근에는 지금 뭐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요. 그냥 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군대 가서 어떤 무슨 뭐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뭐 충격을 겪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현상만 좋아하다가 연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가 있나요? 그게 꼭 충격을 아니, 겪어야 그렇진 그렇게 않았어요. 네. 그렇진 않고 그냥 꼭 연상만 만나야겠다, 네. 뭐 연하만 만나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게 그 시기에 그렇게 만났던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다가오는 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어. 여자가 뭐 연상이었을 수도 있고 연하였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어 되게 괜찮다 했는데 연상인 경우가 있지. 난 반드시 그렇죠. 연상을 만날 때 뭐 그렇죠. 이러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군요. 어 예 뭐 분위기 좀 바꿔볼 겸 아까 그 댄스나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어 그 가능한. 그래요? 너무 갑자기 댄스. 준비됐잖아요. 갑자기 댄스 어떻게 해요? 힙합이 있어요? 아 그리고 김윤성 씨도 같이 네. 이렇게 사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어울리는 아, 멤버잖아요. 아, 근데 그럼. 저는 사살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 아, 그럼 천천명 씨 혼자 사살. 아 그래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으니까. 나와서. 우리 저 집합도 줘. 아 저는 저 플레이하는 사람이지. 아니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저기로 모션으로.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힙합이에요. 힙합. 어. EDM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어 그래요? 어 미안해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두 분 한번 일어나서 그래. 잠깐 일어나서. 그래.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 어. 안 할 수도 없고. 네.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 어 생방송 이게, 괜찮네. 이게 녹화 방송이면은 댄스가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네. 빼면 사람 이상해 보여. 이쪽 이쪽 나올 수 있어. 원래 또 클럽 갈 시간 아니야 지금이? 시간이. 어 이렇게. 아 멋지다. 아주 멋져요. 아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박진영 씨한테 이제. 될까요?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 예, 좀 오래됐는데 예.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골반을 돌려야 돼요. 아, 골반. 골반만 돌리는데 상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반만 돌아가는데 골반 튕겨주는 거예요. 오, 야. 예. 오, 잘친다. 아 진짜 느낌이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아니. 너무 어색해서. 예. 먼저 그럼 하세요. 예. 자, 김윤성 씨의 첫 번째. 저기요. 저 거기 여성 선임이랑 한 분 있어요. 아. 앞에 나오면 보세요. 아, 저기. 아니, 누가 남자분 혼자 주체. 예, 이렇게. 자, 음악 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골반 신경 신경 쓰게 할게요. 네, 정아. 네. 이게 다예요? 한번 해 주세요. 누구랑 보셨어요? 누나 같이 보라요. 아니, 가드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거죠? 그래 그래. 예, 예, 예. 아. 이 생방송의 단점이 또 이런 거네. 이런 게 네. 이렇게 다 했다가 녹화 방송은 재미없으면 네. 편집해서 안 내보내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짧게 뭔가 좀 가미해서 리허설을 해봤어야 되는 거 같아요. 예, 예. 예.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예. 천정근 씨 지금 깜짝 놀랐죠? 갑자기 춤추는 거 당황하셨죠? 아, 예, 당황했어요. 어, 땀 나는 거 봤어요. 땀 좀. 네. 네. 저기 우리 천정근 씨 예, 좀 땀 좀 닦게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네. 아니 지금 그래요. 그 어 소수건이네요. 제 매니저 예, 팀장이 챙겨줬어요. 아니 그 예,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그 고쇼 예전에 네네. 고윤정 씨가 했던 고쇼 그 녹화한 다음에 뭐 여자친구랑 그 녹화한 후에 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또 헤어졌다고 뭐 그렇게 말씀. 아 예 뭐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냥 저는 좋은 만남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그 고쇼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좀 간만에 또 쇼프로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긴장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단식을 좀 했어요 좀 잘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식사도 한 2주 정도를 못했어요 거의 못하다가 이제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오래 촬영할 줄 몰랐어요. 아, 고쇼가. 네, 고쇼가. 근데 좀 녹화다 보니까 좀 장시간을 했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거의 탈진하다시피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쫑파티.